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. 오늘은 초혼가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초혼가 정철호. 해마다 가을이면 다가오는 날 홧김치도 안 하시고 그저 눈만 지그시 감으시고 당신은 그 먼 길을 가셨습니다. 당신이 늘 신명나게 부르시던 미녀 한 자락 흥얼대니 거실에 당신의 사진이 춤을 춥니다.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초혼가를 생각하면 영화 사랑과 영혼이 머리에 떠오릅니다. 대학교 때 영화를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. 만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할 것입니다. 누구나 바다에 갑니다. 죽음이 곧 다시 시작이라고도 합니다. 하지만 사랑하던 이의 죽음은 아마도 죽는 그날까지 가슴에 상처로 남을 것 같습니다. 초혼가 정철호. 해마다 가을이면 다가오는 날 헛기침도 안 하시고 그저 눈만 지그시 감으시고 당신은 그 먼 길을 가셨습니다. 당신이 늘 신명나게 부르시던 미녀 한 자락 흥얼대니 거실에 당신의 사진이 춤을 춥니다. 네, 오늘은 초혼가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